자, 지금 좀 차에 탔어요. 타갖고 연희동에 온 김에 전두환 씨 맛 단골집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가까워요. 연희동 뭐 칼국수 이랬는데 거기 가서 그 간접 체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또 하나, 지금 여기 관리, 경비,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를 계속 뭐 나름 감시하고 제지하고 이랬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지금도 이 전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이제 국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할 거리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마칠게요. 이건 대통령 집입니다. 물론 지금 현 대통령은 아니지만, 그리고 지금 뭐 말년에 이제 추징금 및 공매까지 당하게 될 상황에 놓였어요. 이 연희동 그리고 동교동 이 동네가 과거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한 동네고, 또 이 집은 아마 굉장히 그 중에서도 A클라스일 겁니다.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건가? 자, 좋은 그 터인가를 한번 우리끼리 한번 재미삼아 한번 생각해볼 숙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동매대망이었습니다. 갈게요. 오, 사람 많네. 몇 명이지? 5명. 다섯 명? 네. 네, 다섯 개. 너 기운이 너 밝지는 않다. 응? 기운이? 왜냐면 거기 안에 누운 습관이 그랬네. 아파가지고. 그 생각하니까. 어떤 마지막 저거에 풍류라는 같은 것도 왜 치워. 나도 그런 느낌을 말씀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기운이 이렇게 활기차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런 기운이 아니라 좀 침울한 느낌이 좀 있었어. 처음에는 막 집에 들어가 찍으려고 막 그랬는데 짓을 때. 그게 이게 아니어서 너한테 한마디만 하고. 아, 저도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. 예. 많이 하다가 좀 잔인한 것 같고. 그래서 나도 그냥 아마 문도 안 열어주겠지만 그런 것도 시도를 안 했지. 출발할 때는 뭐 다 눌러갖고 만나봐야 되겠다. 만나보는 걸로 경비 뭐 그런 사람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? 들어갔다 또 이순자가 또 불 확 뿌리는 거 아니야? 와, 야당은 그게 미치는 거 아니야? 아, 자, 그러면은 이어먹고 일단 13일 날 거기다 참아. 가면 유찰 더 된 거죠? 여기 있죠. 할 게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많이 생기네. 다음 주 하루. 아니, 또 더 유찰이야지. 아, 그렇죠. 아직 가들이 누구야? 여기 분당 쪽에 뭐 어느 분인지 어떠냐? 분당 상가. 분당이요?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잖아요. 그 먹자 라인이요? 그때 그 바 말씀하셨던 거? 그때 그 부분? 아니 그냥 분당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? 온산 100m 떨어졌는데 분당역이요?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정무가 봐야 되고 뽑아왔는데 2층으로 500 몇 평이야. 아유, 엄청 커요. 근데 지금 32억 계속 찾았다가 안 갔대가지고
2층인데 전체 식당이 뭘지 크지? 전체 다인가? 그 정도면 전체 다겠죠 뭐. 그냥 평수가 오는 편인 거네? 아니 저녁이 없네. 저녁이? 건물이 엄청 커요. 어? 네 이만큼 넣었냐? 아 그렇게 커? 강내호라고 그 사람도 상태 식당 가네. 강내호? 셰프? 많이 들어봤는데 강내호? 근데 강내호 누구더라? 그러니까 셰프인데 얼굴이 매치가 안 되네 강내호. 내부 보셨어요? 아 나 몰라 모르는 물건이야. 기둥 없으면 살 사람 있는데. 야 500평 전부의 기둥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. 그런 건물 찾는 사람도 이상하다. 중간에 170평만 없으면 돼. 170평 여도 어저께 만난 사람들 40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. 관리비 얼마? 관리비가 31억. 관리비가 31억? 근데 경매지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. 6년 차이 나셨더라고요. 와, 옛날 강남역에 있던 거라 보면. 그러면 그 강내호 셰프가 운영하던 거였으니까. 그러니까 운영은 강내호가 셰프가 했다는 거예요? 이름만 걸은 거지. 아. 근데 강내호 이름 걸고 메이즈라고 하고 아니, 저는 받은 게 있어요. 아니, 저는 받은 게 있어요. 아니, 빨리 잘해서